짝사랑이 황제세요? 네. 제가 짝사랑에 있어서는,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1세나, 아니면 조선 태조 이성계보다도 승열이 훨씬 더 좋았어요. 그러니까, 되게 짝사랑만 많이 했어, 저는. 짝사랑만 많이 해가지고, 이 사람의 뭐 싸이월드 뭐그 카톡 사진 그리고 뭐 SNS 이런 거 되게 막 되게 유심히 보고요. 막 블로그 하면 블로그도 봐.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되게 막 연락도 못하고 끙끙댈 정도의 짝사랑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연락은 해요. 그러면 연락을 안 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면,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잊혀진 존재가 되면, 내가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. 어떤 말이에요?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연락을 했을 경우, 그 연락을 받아줘. 연락을 받아주면 계속 연락을 하고, 아니면, 이거 읽씹이니? 그러니까 읽고 씹으면 또 몰라. 그래도 읽기라도 했으니까. 근데 막 며칠이 지나도록 숫자 1이 안 없어진다? 그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. 얼마나 그 심장이 답답한데 그러면. 그러다가 막한뭐 며칠 몇 시간 뭐 그럴 때 지나서 그래도 1이 없어지고 바로 답을 해주는 사람은 성의가 있는 거예요. 1이 없어지고도 답을 안 해. 그럼 그 사람은 뭐야?